의사들은 그것을 숨은 폐색이라 하면서 100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난다고 했다. 어떻게든 그것을 발견하여 즉시 수술했다면 아이가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열의 아홉은 그러지 못했을 터였다. 어쨌거나 의사들이 뭘 찾아볼 수 있었겠는가. 검사 결과나 엑스레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프랜시스 선생은 충격을 받았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몰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부부를 의사 휴게실로 데려가면서 말했다. 그곳에는 한 의사가 의자에 앉아 다른 의자 등받이에 두 다리를 올리고 이른 아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는 초록색 분만실 복장, 그러니까 느슨한 초록색 바지와 초록색 상의를 입고 머리카락을 감싼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하워드와 앤을 보고 프랜시스 선생을 보았다. 그러더니 일어나 TV를 끄고 휴게실에서 나갔다. 프랜시스 선생은 앤을 소파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아 위로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는 중간에 선생은 몸을 기울여 앤을 안기도 했다. 앤은 선생의 가슴이 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어깨로 느낄 수 있었다. 앤은 계속 눈을 뜬 채 선생이 자기를 안고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워드는 화장실에 갔지만 문은 닫지 않았다. 하워드는 격하게 한바탕 울고서 물을 들고 얼굴을 씻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나와 전화기가 있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이라도 하듯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하워드는 몇 군데 전화했다. 얼마 후 프랜시스 선생이 전화기를 썼다. 제가 더 도울 일이 있을까요? 선생이 물었다. 하워드는 고개를 저었다. 애는 프랜시스 선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선생은 부부를 병원 정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병원에서 나갔다. 오전 11시였다. 애는 자신이 매우 천천히 거의 마지못해 발걸음을 뗀다는 걸 느꼈다. 왠지 원래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것 같은데 프랜시스 선생이 그들을 떠미는 느낌이었다. 애는 주차장을 응시하다가 보도에 서서 병원 정문을 돌아다 보았다. 고개를 가로젓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앤이 말했다. 이럴 순 없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순 없다고. 안 돼. 앤은 자신이 내뱉는 말을 듣고 고장 나온 말이라는 게 비명행사나 돌연사 앞에서 멍해진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 같은 것뿐이라니 너무한다고 생각했다. 좀 더 자기 안에서 우러난 말이었으면 싶었다. 안 돼. 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흑인 여자의 머리가 축 늘어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안 돼. 애는 다시 말했다. 이따가 다시 말씀 나누시죠. 프랜시스 선생이 하워드에게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검이군요. 하워드가 말했다. 프랜시스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워드가 말했다. 이런 세상에.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선생님, 전 이해 못해요.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프랜시스 선생이 하워드의 어깨에 발을 둘렀다.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발을 내리고 손을 내밀었다. 하워드는 그 손을 보고는 자기 손을 내밀어 잡았다. 프랜시스 선생은 한 번 더 앤을 안아주었다. 그는 앤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량함으로 가득해 보였다. 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 계속 병원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갈 때 앤은 한 번 더 병원을 돌아보았다. 집에 도착한 애는 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소파에 앉았다. 하워드는 스코티의 방문을 닫았다. 커피 메이커를 켜고 나서 빈 상자를 하나 찾아냈다. 스코티의 물건들을 담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앤 옆에 앉더니 상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양팔을 무릎 사이로 늘어뜨렸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애는 그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놓고 어깨를 토닥였다. 스코티는 떠났어. 애니 말했다. 애는 계속 하워드의 어깨를 토닥였다. 흐느낌 너머 사이로 커피 메이커가 부엌에서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래. 애니 부드럽게 말했다. 하워드, 이제 스코티는 없어. 아이는 없고 이제 우린 거기에 익숙해져야 해. 둘이 지내는 곳에. 얼마 후 하워드가 일어나 상자를 들고 목적 없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상자에 뭘 넣지는 않고 그저 소파 옆 바닥에 몇몇 물건을 쌓아놓기 시작했다. 애는 여전히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앉아 있었다. 하워드는 상자를 내려놓고 커피를 거실로 가지고 나왔다. 나중에 앤이 친척들에게 전화했다. 전화를 걸어 상대가 받을 때마다 앤은 몇 마디 불쑥 내뱉고는 잠시 울었다. 그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이야기했다.
하워드는 상자를 들고 차고로 나갔다가 스코티의 자전거를 보았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자전거 옆 보도에 앉았다. 자전거를 어색하게 가슴에 닿도록 안았다. 그가 자전거를 끌어안자 고무 페달이 그의 가슴에 눌리며 바퀴가 그의 바지를 스쳐 돌아갔다. 애는 여동생과 통화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앤이 다음에 걸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앤은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앤이 말했고 이번에도 수화기 너머로 웅웅대는 잡음이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앤이 말했다. 정말 누구시죠? 왜 이러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스코티 말입니다. 준비 다 해놨는데요.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스코티는 잊어버리셨나요? 이 악마 같은 자식. 애니 소화게 되고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사악한 새끼야. 스코티 말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스코티 일은 잊으신 건가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하워드는 고함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가 앤이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 위에 머리를 파묻은 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워드는 수화기를 들고 발신음에 귀를 기울였다. 한참 후 자정 직전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 뒤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당신이 받아. 앤이 말했다. 하워드, 그놈이야. 뻔해. 그들은 식탁에 커피를 놓고 앉아 있었다. 하워드의 커피잔 옆에는 작은 위스키잔이 놓여 있었다. 하워드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먹통이었다. 끊었어. 하워드가 말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자식이야. 애니 말했다. 그 개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총으로 쏴서 뒤져버리는 꼴을 보고 싶어. 앤, 맙소사. 하워드가 말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앤이 물었다. 수화기에서 잡음인지 기계 소리인지 뭔가 웅웅대는 소리. 딱히 못 들었는데 그런 건 없었어. 하워드가 말했다. 시간도 얼마 없었고 라디오 음악 같은 게 들린 것 같긴 해. 그래,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 그 외엔 모르겠는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애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약 그 자식을 잡을 수 있다면. 그때 떠올랐다. 애는 누군지 알아냈다. 스코티. 케이크, 전화번호. 애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쇼핑센터로 데려다줘, 하워드. 애니 말했다. 무슨 소리야? 쇼핑센터 말이야. 이제 누가 전화하는 건지 알겠어. 누군지 알았다고. 빵집 주인이야. 그 개같은 빵집 주인이라고, 하워드. 내가 스코티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거든. 바로 그 자식이 전화하는 거야. 그 자식이 우리 전화번호를 알고 계속 전화하는 거라고. 케이크 건으로 우릴 괴롭히려고. 빵집 주인, 그 개자식. 둘은 차를 몰고 쇼핑센터로 갔다. 하늘은 맑고 별이 반짝였다.
날이 추워서 그들은 히터를 켰다. 그들은 빵집 앞에 주차했다. 가게란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지만 쌍둥이 같은 두 극장 앞 주차장 끝에는 아직도 차가 좀 있었다. 빵집 유리창은 어두웠지만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니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고 이따금 앞치마를 한 커다란 남자가 고르게 비치는 흰 불빛 아래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애는 유리창 너머로 진열장과 작은 탁자와 의자들을 볼 수 있었다. 애는 문을 열려고 해보았다.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빵집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빵집 뒤쪽으로 차를 몰아 다시 주차했다. 차에서 내렸다. 불 켜진 유리창이 있었지만 너무 높아서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뒷문 가까이 있는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팬들이 빵집, 특별 주문 받음. 애는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무언가가 오븐 문인가 삐걱하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애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다시 더 크게 두드렸다. 라디오 소리가 줄어들더니 이번에는 뭘 긁는 소리, 뭔가가 서랍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빵집 주인은 빛이 비추는 곳에 서서 그들을 살펴보았다. 영업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요? 12시인데요. 취한 건가요? 열린 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애니 발을 내딛자 빵집 주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그녀를 알아보았다. 손님이시로군요. 그가 말했다. 접니다. 애니 말했다. 스코티 엄마요. 이쪽은 스코티 아빠고요.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지금은 바쁜데요. 일을 해야 해서요. 애는 어쨌거나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워드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빵집 주인은 뒤로 물러났다. 빵집 냄새가 나는군요. 빵집 냄새 나지 않아, 하우드? 뭘 원하시죠? 빵집 주인이 말했다.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그래, 케이크를 찾아가기로 하셨나 보군요. 케이크 주문하셨잖아요, 그렇죠? 빵집 주인치고는 제법 똑똑하시군요. 애니 말했다. 하우드? 이분이 우리한테 계속 전화한 사람이야. 빵집 주인이시라고. 애는 주먹을 쥐었다. 빵집 주인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안에서 거센 불길이 분노가 일자 애는 자신이 평소보다 더 커진 느낌이 두 남자보다도 더 커진 느낌이 들었다. 잠깐만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사흘 지난 케이크를 가져가고 싶다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손님이랑 말싸움할 생각 없습니다. 케이크는 저기 있어요. 좀 상했죠? 원래 부른 가격의 절반에 드리죠. 아니지.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이제 뭐 나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쓸모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가져가겠다고 하셔도 좋고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가시지요. 난 일이나 해야겠으니. 빵집 주인은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입안에서 혀를 굴렸다. 케이크 더 줘요. 애니 말했다. 애는 그것을 자신을 거지게 만들고 있는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애는 자분했다. 아주머니, 난 여기서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먹고 삽니다. 빵집 주인이 말했다. 그는 앞치마에 두 손을 닦았다. 여기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있다고요. 애네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치자 빵집 주인이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말썽은 사절입니다. 빵집 주인은 카운터로 가서 오른손으로 밀 방망이를 집어들더니 왼쪽 손바닥에 툭툭 쳤다. 케이크 가져갈 겁니까? 말 겁니까?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빵집 주인은 밤에 일한단 말입니다. 빵집 주인이 다시 말했다. 애는 그의 작은 두 눈이 비열하게 보인다고. 뺨 주위에 거칠거칠한 살덩이에 눈이 거의 파묻혔다고 생각했다. 티셔츠 칼라 주위로 보이는 목은 지방 때문에 두꺼웠다. 빵집 주인이 밤에 일한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애니 말했다. 빵집 주인은 밤에 전화질도 하지. 이 나쁜 자식. 애니 말했다. 빵집 주인은 계속 밀방망이를 손에 두드렸다. 그는 하워드를 흘끗 보았다. 조심해요, 조심.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죽었어. 애니 냉정하고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했다. 월요일 오후에 차에 치였다고. 우린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어. 하지만 당연히 당신이 그걸 알 리는 없겠지. 안 그래? 빵집 주인이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빵집 주인 날이. 하지만 우리 애는 죽었어. 죽었다고 이 자식아. 분노는 차오르던 때만큼이나 돌연히 수그러들며 다른 뭔가로 어지러운 메스꺼움으로 바뀌었다. 애는 밀가루가 흩어져 있는 나무탁자에 몸을 기대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이건 너무해. 애니 말했다. 정말, 정말 너무한다고. 하워드는 애네 작은 등에 손을 얹고 빵집 주인을 쳐다보았다.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을. 하워드가 빵집 주인에게 말했다. 빵집 주인은 밀 방망이를 카운터에 도로 내려놓았다.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에 던졌다. 잠시 멍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종이와 영수증, 계산기, 전화번호부가 놓여있던 접이식 사각 탁자 아래에서 의자를 하나 꺼냈다. 좀 앉으세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손님도 의자 드리죠. 빵집 주인이 하워드에게 말했다. 좀 앉으세요. 빵집 주인은 가게 앞쪽으로 가더니 작은 철제 의자 두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부디 여기 좀 앉으세요. 애는 눈물을 닦고 빵집 주인을 보았다.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요. 애니 말했다. 당신이 죽었으면 했다고요.
빵집 주인은 두 사람을 위해 탁자에 자리를 마련했다. 메모지와 영수증 뭉치, 계산기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가 전화번호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자 전화번호부가 쿵 하는 소리를 냈다. 하워드와 앤은 앉아서 탁자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빵집 주인도 앉았다. 그럴만했겠군요. 빵집 주인이 양 팔꿈치를 탁자에 넣고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먼저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얘기하고 싶군요. 심만이 아실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난 그냥 빵집 주인일 뿐입니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한때는 오래전에는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르지요. 지금은 잊어버려서 확실치 않지만요. 하지만 그때 그랬다 하더라도 이젠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빵집 주인이에요. 이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 일도 가슴 아프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하느님. 빵집 주인이 말했다. 그는 양손 손가락을 펴더니 손을 돌려 손바닥을 보였다. 난 아이가 없어서 두 분이 어떤 느낌일지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죄송하다는 말 외엔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면요. 난 사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전화로 이야기한 것 같은 악마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더 이상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걸,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가 말했다. 부탁이니 두 분에게 날 좀 용서해 줄 마음을 내달라고 해도 될까요? 빵집 안이 따뜻해서 하워드는 일어나 코트를 벗었다. 하워드는 앤도 코트를 벗도록 거들었다. 빵집 주인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븐으로 가서 스위치를 몇 개 껐다. 컵을 좀 꺼내 전기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따랐다. 탁자에 크림통과 설탕 그릇을 내놓았다. 아무래도 뭘 좀 드셔야겠네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가꾼 롤빵이라도 좀 드셨으면 싶은데, 드시고 살아내야죠. 이럴 땐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빵집 주인은 막 오븐에서 꺼내 아직 아이싱도 굳지 않은 따뜻한 시나몬 롤빵을 두 사람에게 주었다. 버터와 버터 바르는 데 쓸 칼을 탁자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과 함께 탁자 앞에 앉았다. 빵집 주인은 기다렸다. 그는 두 사람이 접시에서 빵을 한 조각 들고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먹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는 그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더 있어요. 많이 드세요. 드시고 싶을 만큼. 롤빵이란 롤빵은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들은 롤빵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애는 갑자기 허기를 느꼈고 롤빵은 따뜻하고 달콤했다. 애니 세 조각을 먹자 빵집 주인은 기뻤다.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주의 깊게 들었다. 피곤하고 괴로웠지만 빵집 주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빵집 주인이 중년에 그를 찾아온 회의와 무력감에 관해 그리고 외로움에 관해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빵집 주인은 그 긴 세월을 아이 없이 지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말해주었다. 하루하루 오븐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비워내기를 반복하는 나날들. 그가 만든 파티용, 행사용 음식들. 손이 잠길 정도의 아이싱. 서로를 끌어안은 신혼부부가 수백 쌍, 아니 이제는 수천 쌍이었다. 생일들, 그 무수한 케이크에 꽂은 양초들이 한꺼번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의 일은 꼭 필요한 직업이었다. 그는 빵집 주인이었으니까. 꽃집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먹을 걸 파는 게 나았다. 잠시 곁에 두다가 내던져버리는 걸 파느니 꽃보다 냄새도 좋았다. 자, 냄새 좀 맡아보세요. 빵집 주인이 짙은색 빵덩어리를 자르며 말했다. 빡빡하기는 해도 영양은 풍부하지요. 두 사람은 냄새를 맡았고 빵집 주인은 그들에게 먹어보라고 했다. 당밀과 거친 곡물 맛이 났다. 그들은 빵집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짙은색 빵을 삼켰다. 나란히 늘어선 형광등 불빛이 마치 햇빛 같았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이른 아침이 되어 희뿌연 빛이 창문에 높게 비쳤지만 그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